아, 저희 시애틀 한식 세계화 협회는요 이번에 저희 총회를 저희 시애틀에서 갖게 됐습니다. 지난번 라스베가스에서 저희 한식 세계화 협회가 총회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팀들의 그 바램으로 저희 시애틀에서 총회를 이번에 갖게 되고요. 이번 시애틀 총회에는 14개의 미주에 있는 미주 이외에 몬트리올, 캐나다에 있는 주까지 참가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정기적으로 총회를 갖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성공 사례라든지 또 저희들이 서로 본받고 서로 또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점들이 있나 각 식당들 별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또 해주고요. 또 그 이외에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이 저희들에게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교육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북미주 한식총연합회는요, 2013년에 아틀란타에서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는 6개 도시에서 협의체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12개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각 협의체, 각 도시를 돌면서 그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식 세계화하며 우리의 그런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여러 가지 음식을 토대로 해서 문화와 여러 가지 국가 경쟁력을 키우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방송국 KBS의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kbs와.com 수준 높은 콘텐츠로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합니다.